입니다, 사장님. 그래, 잘 자고 내일 보자. 네. 어머니, 승희야. 아저씨. 아니, 네가 여기 왜 있어? 아, 저 공방에 취직했어요. 정말이야? 아니, 어떻게? 아주머니께서 담요일에 내려오셔서 같이 일해보자고 그러셔서요. 아이, 자식, 진작 얘기를 하지. 사람 이렇게 놀래키는 법이 어딨어. 오늘 막 올라와서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. 정리되면 아저씨한테 연락드리려고 했어요. 나한테 연락하려고 그랬다는 거 믿어도 되는 말이야? 그럼요. 전에 담요일에서 제가 아저씨한테 기분 상하게 한 것도 죄송하고 해서요.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어머니한테 볼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해결됐어. 네? 근데 이 대안은 뭐니? 아, 이거요? 도와주셔서 고마워요, 고맙긴. 그나저나 정말 거기서 잘수 있겠어? 당연하죠. 너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? 그럼요. 염색이 얼마나 재밌는데요. 그래. 그래. 잘해봐. 저기, 아저씨. 담요일에선 정말 죄송했어요. 아니야,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지. 너 화낼만 했어. 아저씨한테 화가 났다기보다는 아저씨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상황이 답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나도 서울 올라와서 생각 많이 했는데, 내 감정만 앞세웠던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. 승희야, 앞으로는 너 불편하게 안 해. 약속할게. 잘 자라. 안녕히 가세요, 아저씨. 그래. 조용히 와 있었구나. 저녁은 먹었니? 예, 저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먹었어요. 어머니는요? 나도 먹었어. 그건 뭐예요? 생일 작업복. 바느질할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가져왔어. 예. 근데 넌 아까 왜 그렇게 차도 안 마시고 그냥 가버렸어? 꼭 승희 모르는 사람처럼. 바빠서요. 승희는 공방에 있어요? 오늘부터 창고방에서 자기로 했어. 거기 짐하고 그런 거 많을 텐데. 대충은 치웠어. 근데 마음이 좀안 좋네. 언제 사람 불러다가 도배랍 좀 해줘야겠어. 참, 노경아, 서진이랑은 언제 또 보기로 했니? 아직 약속은 안 잡았는데, 서진 씨는 왜요? 어젠 너무 경황 없이 만나서 대접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.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한번 데리고 와. 예.